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분 모시고, 제주 도립, 곶자왈 도립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 1일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분이 제주도 어디 관광지를 안 들어보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구독자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늘 멋진 곳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제가 차를 태워서 모시고 나왔고, 점심은 구독자분이 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첫 번째 코스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근데 한방폭포로 모시고 이제 구경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요. 구독자분이 영상이 얼굴 나오는 걸 싫어해서 영상은 안 찍고 멀리서 뒷모습이나 앞모습 이렇게 얼굴 안 나오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복 볶음밥 나왔네. 전복 볶음밥. 이거는 돌솥 비빔밥. 전복. 전복.
근데 물어봐. 이제 물려서. 제거해서 또 빵하고 빵이 진짜 맛있어요. 저번에 먹었는데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번에는 예전에 왔던 서울 전복포포 제가 아는 곳으로 우리 구독자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차를 앞에다 주차장이 크지가 않고 예전에 왔었던 서울 전방폭포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구독자분을 모시고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소 전방폭포 밑분 제거 지금 여기 허니문하우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너무 좋았고요. 보람있는 하루였습니다. 운전하는 거야 뭐 좀 힘든 거 아니니까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고요. 되게 좋네요. 보람있고 오늘 쉬는 날에 이렇게 드라이빙 겸 예전에 한 번씩은 제가 다 다녔던 그런 곳인데 한 번도 안 와보시지 못한 분이 계셔서 소개시켜 드렸어요. 너무 멋진 곳이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멋진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